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불닭쌈의 통대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통대창은 제가 자주 시켜 먹는 단골 대창집에 한 2주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통통하고 좀 모양 예쁜 걸로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진짜 너무 통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아 그리고 아 이거 통대창 어떻게 하면 바삭하게 굽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굽는 법은 쇼츠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영상에서 또 확인을 해주세요. 그리고 불닭쌈도 준비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번 대창이랑 크기를 비슷하게 좀 길쭉길쭉하게 말아봤습니다.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대파도 준비를 했고 지난번에 너무 맛있었던 양파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얼른 먹죠. 역시 불닭 잘 어울린다. 기름진 거를 싹 내려주네요. 와. 와 진짜 배부르다. 이게 지방이라 그런지 포만감이 장난 아닌데요.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